공개 도면 14번 해보겠습니다. 셀스케치 스탠다드 찍어주시고, 요것은 정면도 그죠? XY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부터 먼저 그릴게요. 라인 치수 알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기입합니다. 요게 지금 얼마냐? 16이죠. 16 엔터 위로 18 엔터.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보니까 얼마예요? 39. 네, 밑으로 만나는 데까지 가고요. 그죠? 요쪽이 8이죠. 그 다음 위로 10입니다. 12만큼. 그 다음에 이쪽으로 8. 그 다음에 밑으로 6이죠. 그 다음에 만나는 데까지, 예, 이렇게 찍어줍니다. ES, C함 눌러주고, 다시 라인으로 요 점에서 요 점을 이어줍니다. 대체 원 그릴게요. 원. 적당히 하나 그리는데 A라 했으니까 A는 여기 보시면은 6이잖아요. 6에서 움직여주니까 A는 5죠. 5 엔터. 자, D키. 여기 있어. 여기 13. 그 다음에 여기 있어. 여기 7이네요. 7. 됐죠? 돌출하겠습니다. 이키. 양쪽으로 15네요. 큰게 15. 15는 이거랑 이거. 추가 돌출. 양쪽으로 B는 여기서 8에서 움직이니까 B는 7이죠. 7.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확인. 그 다음에 못대기가 3이거든요. 네. 3. 요거를 3. 요거와 요거. 확인. 그 다음에 못깎기는 여기 3이라고 되어 있죠? 네. 3. 요거. 3이죠. 확인. 됐죠? 여기서 각인하겠습니다. 우측 버튼 새 스케치. 요 모양이 아니니까 돌릴게요. 돌리고, 텍스트. 아무데나 찍고, 7로 하겠습니다. 크기는 7, 14번. 확인. ESC키 한번 눌러주고, 원하는 위치로. 예. 돌출 2키. 반대로 하나. 빼기 찍고 확인 됐죠? 예, 컨트롤 S. 요거 14번입니다. 폴더 하나 만들고 14 14-1번 됐죠? 예, 새 스케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면도죠. XY 평면. 자, 선으로 가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30이죠. 예, 30. 자, 위로 18. 위로 18. 또 왼쪽으로 14네요. 14. 맞죠? 예. 그 다음에 뭐 적용하려니까 애매하니까 ES키 취소하고 이쪽에서 다시 라인에 들어갑니다. 요렇게. 라인이죠. 라인. 여기 얼마냐 하면은 12입니다. 12. 예. 안으로 6만큼 들어가죠. 14, 10, 20, 10, 24니까 36이네. 6. 이렇게. 그 다음 다시 밑으로 6. 그 다음에 이게 10이네요. 야. 그 다음 위로 올리면은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슬롯. 하나 그리겠습니다. 중간점이네요. 예. 요 길이가 얼마냐 하니까 8. 폭이 6. 요렇게. 그 다음에 치수. 요거와 요것이 5입니다. 5.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7. 그대로죠. 그럼 라인 하나 추가할게요. 라인. 여기서
라인을 하나 긋고요. 여기 17이거든요. 치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7. 됐네요. 돌출하겠습니다. 이키. 자, 큰 폭이 15입니다. 이것도. 15. 요거와 요거. 자, 추가 돌출. 8만큼 빼네요. 8. 8만큼 네, 빠집니다. 요 부분. 빠지는 거죠. 요렇게. 확인.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모양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못대기가 3. 3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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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더 이상 할거 없죠? 됐습니다. 확인. 저장하겠습니다. 14-2 엔터 조립할게요. 배치 14번 두 개 다 잡고 열기 찍고 ESC키 한번 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모양이거든요. 요 모양. 그러면 요거는 삽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구속을 요렇게 삽입 요 끝점하고 요 끝점하고 정렬키 딱 눌러주면 맞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 모양이지, 요 모양. 확인. 요게 스텝 파일로 이게 저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 출력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어쨌든 조립은 요 모양이니까 요대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여기. 14번 또 요거 스텝 파일 왜냐면 스텝 파일로 심사를 하니까 요거 14 저장 그까지 다 하고 스텝 파일까지 저장하고 그다음 STL 파일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조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 상태에서 컨트롤 Z가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구속을 하는 거죠. 구속. 지금 하는 거는 출력하기 좋게끔 다시 하는 겁니다. 예. 어차피 삽이 지금 요거와 위에 걸로 잡습니다. 이렇게 정렬 요런 모양으로 삽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여기 돌아가면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죠. 예. 그래서 구속을 하나 더 줄게요. 구속 이제는 각도 요놈 요거, 요거, 요건 0도 확인. 그러면 이제 수평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모양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요놈을, 아, 요거 아니죠. 다시 파일, 여기서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요렇게 찍고, 요놈을 STL 파일로 옵션 봐야 되죠. 요렇게 요렇게 확인 저장. 그래서 요렇게 된 STL 파일을 슬라이싱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모양대로 먼저 조립을 한 다음에 STL 파일로 저장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STL 파일은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바꿔 가지고 STL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STL 파일로 저장은 무슨 감점입니다. 14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